DMZ의 생태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통일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포도. 분단에 넘어 평화와 통일로 DMZ가 말을 걸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동서독 분단 지역이 녹색 생명의 띠로 바뀐 그린에스반트을 전영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서독 분단 비극의 현장에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 녹색 평화지대 독일 그리니스 반트입니다. 지난 시절 갈등과 긴장의 땅이었던 이곳은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니스 반트는 독일어로 녹색 띠를 말합니다. 과거 동서독의 분단 시절 국경선을 따라 조성됐으며 총 길이는 1,393km 우리 비무장지대보다 길이는 다섯 배가 조금 넘습니다. 숲과 호수, 초지로 이루어져 있는 이곳은 전체 면적 1만 칠천여 헥타르 가운데 84%가 보호구역으로 국제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재 베를린을 포함해 그루니스 반트 지역에는 마은화학교의 적경 박물관이 조성돼 분단의 역사와 통일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색 있는 박물관을 조성했습니다. 그리니스 반테의 시작인 동해 키링스볼은 해양적경 감시탑. 있는 그대로 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동독 군인들의 감시탑도 올라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Ostseebäder und Orte an der Küste, die ähneln sich alle und das ist was Besonderes. Das ist ein Point of Interest. Das ist was Eckiges, Das kennen Sie ja auch von zu Hause, Das wollen die Leute sehen. Die wollen Geschichte sehen und nicht nur faul in der Sonne liegen.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지난 분단 세월 동안 일어났던 참혹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보며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분단 시절 동독 군인들의 순찰로이자 군수품 운송로였던 곳은 지금 자전거를 타거나 관광객들의 산책길로 변했습니다. d 서독의 미군 기지 알파 포인트도 박물관이 됐습니다. 군인들이 사용하던 막사에는 미군들의 활약상이 분야별로 전시돼 있습니다. 옛 경락고는 미군들의 당시 군용 장비가 그대로 전시돼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루의 야외 적경박물관, 자연을 보호하면서 당시 적경 지역에 설치됐던 중요 방어 시설물들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적경 철조망과 통문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숲 사이로 난 동독 순찰로인 콜로남백을 따라가며 분단 당시 상황을 볼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철조망과 지뢰로 분단의 상징이었던 적경 지역은 현재 동식물 5,200종, 멸종위기종 600종이 서식하는 생명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부터 분단의 공간을, 주민과 환경 단체, 정부가 하나가 돼 보호 작업을 벌인 덕분이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특색 있는 생태 지역으로 재탄생한 그린이스반트. 분단의 역사와 비무장지대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동서독의 경계선은 20세기 냉전 유적이 됐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도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세계적인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독일 그리니스 반트에서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